먹었습니다. 自然からこう授かった色だよ。人間は真似もできない。 내 자신이 싫어진다니까? 나는 나나투보시가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쌀이라고 자부했어. 이 쌀 이상의 쌀은 앞으로 못 먹을 줄 알았거든. 근데 역시 명성대로 장난이 아니야. 류락셉 TV. 와, 여기서 생선 먹고 있습니다. 대박. 오늘 여기 단체 손님 들어왔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안내를 받을 것 같아요. 가게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신기해요. 약간 고급 분위기도 나고 일본 전통적인 느낌도 나요. 얼굴이 쌀처럼 토실토실하네. 일본의 90%의 쌀이 코시히카리라고 해요. 근데 이 우오누 맛이 있는 게 제일 맛있다 그래서 벌써부터 설레네요. 어떤 맛인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런치 메뉴를 보니까 약간 가격은 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네, 송어하고 그거랑 이 가마와소밥 같이 들어있고요. 그 외의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포메란치도 있고요. 직가세 우동, 직가세 토우프, 오시인코 사라다, 데자토 이런 게 있네요. 아, 뒤에도 있네. 네, 이쪽 게 이제 살짝 비싸죠. 미야노시타 코시히카리 판매しております. 우오누마산 코시히카리의 나카데모 모토모 오이시이토 이와레유 미나미 우오누마시 미야노시타 시모? 시쿠노 코시히카리오 계약 농가의 카타카라 스코시즈츠 와케테 모라이마시타. 좋네. 2kg 삽시다. 이게 뭘까요? 아, 스테이키를 파는구나. 얘도 아유인 거고 얘도 그냥 꽂아놓은 게 다 이거죠. 이거 먹을게. 이거 제이짠의 선타쿠와 사키 그루만 나카데모 키메데타. 나가 오이시도 있네. 지도리 가마메시 고제. 네, 곤나가 가레나 이로시대는데. 뭔가 아키노 고요 미타이네. 네, 언제 한번 진짜 꼭 먹어보고 싶었어요. 일본의 90%가 전부 코시카리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그거랑 이제 비슷하게 많이 팔리는 게 아카쿠마치.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교배종들이 거의 나와서 일본 내에만 300종 정도의 쌀이 있거든요. 300종이라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그 맛을 전부 구별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산지와 그 지역의 물을 써서 만드는 쌀이기 때문에 기후 환경에 따라서 맛이 다 다를 거거든요. 근데 다 자기 지역에서 가장 맛있게 쌀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결과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한국의 쌀은 대부분이 이제 일본에서 이제 들어온 쌀로 교배종이 많습니다. 한국에서도 코시카리는 굉장히 유명한 쌀이고 아무래도 한국이 춥다 보니까 쌀이 전체적으로 딱딱한 느낌이 있어요. 또 압력밥솥에 해야 물이 제대로 이제 스며들어서 맛있는 쌀이 나오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압력솥을 일단 거의 안 쓰죠. 전기 압력밥솥을 써도 대부분이 압력이 1.3 정도죠. IH 밥솥이. 네. 근데 한국은 일단 불에다가 하는 압력밥솥에 하면 정말 제대로 쫄깃한 이제 맛이 나오는데 일본 쌀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쌀은 원래 나나츠보시거든요. 홋카이도 산이죠. 그 다음 또 최근에 맛있다고 느꼈던 게 스가루로마. 이건 이제 아오모리. 아, 이것도 교배종인데 아빠 종자가 아키타쿠 맛이에요. 원래 이제 아오모리에 있는 쌀이 한국이랑 비슷해서 거의 좀 이제 푸석푸석한 살기가 없고 쌀 자체의 맛이 이제 진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좀 이제 간이 싱거운 이제 흰쌀 생선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생선 구이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잘 맞아요. 코시히카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맛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제일 맛있다는 곳에 제가 와 있으니까 오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시히카리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쌀이 투명하고 맑고 쌀 자체의 맛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와, 지금 받았는데 장난 아닙니다. 이 아유도 지금 굉장히 뼈가 얇기 때문에 그대로 다 씹어 먹어도 된다고 하네요. 네, 연근 같은 게 있고요. 그다음 또 생선 하나가 들어있고 아마 제 생각인데 고등어? 네, 그다음 표고버섯 있고 그다음 샐러드가 있는 것 같아요. 커와잎입니다. 제가 커와잎이 되게 좋아하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굉장히 투명하죠. 이렇게 투명해요 보면. 네, 코시히카리의 특징입니다. 혹시 저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 좋은 데서 밥을 먹을 때 먹어봤을진 모르겠는데 기억이 없는 거는 없는 걸로. 그리고 오늘은 기억에 남을 테니 제대로 먹어보겠습니다. 미소시루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아, 이거 나메코가 들어있네요. 굉장히 향이 부드러워요. 와. 하나 두 개가 있는 거 같은데. 옛날에 있었나요, 소리? 이거는
蒸らしの時間でもう今ちょうど終わりました。じゃじゃーん。わあ、すごいですね。彩りがいいですね。あ、これが自家製ソース。これ楽しみですね。아이게차무시가아니고두부였구나신기하게어떻게만들었지되게신기하게엄청스럽게만들었네쌀이진짜투명해진짜뭐빛나빛나씹으니까그냥이빨에붙어요달어달어그냥얘만먹어도될것같아생선이랑먹을게원래이거는그냥다먹을수있는거예요머리부터먹을게원래생선은어두육미라는말이있어요한국에생선은머리가맛있다아진짜맛있다도대체어떻게하면이렇게소금간을정확하게맞출수있는거지그게똑같은온도와똑같은습도똑같은바람으로건조를시키겠지분명히아까숯불에다가꽂을때그냥아무렇게나꽂은줄알았거든요근데어쩜이렇게간이딱맞지대단한데이게뭐지이게뭔지모르겠어요지금바쁜것같은데일일이뭐냐고물어보기가좀그래서카와이비입니다카와이비약간앞다리가이렇게길게있어요근데뭐먹어도상관없겠지뭐밥은어때요밥은그쇼유베이스인데가마메시이제까지먹은것중에제일맛있는것같아요아진짜그정도이유는이간도되게딱좋고안에들은토이니코가되게맛있어요다른데서먹은가마메시는국가되게적었거든요여기서먹는거는야채랑버섯도그렇고그고기가굉장히많이들어있어요근데이게그냥밥이아니라가마메시라서좀단정하기힘들지만확실히좀내가느끼기쫄깃한맛이있는것같아요근데쌀의맛이너무맛있어요고시지카리가원래쫄깃쫄깃해요표고버섯을크게반으로자른다음에최대한맛을유지시키기위해서된장을조금만넣고으깬콩과버무린거예요나는대단한것같아요원래밥은밥을먹기위해반찬이존재하는데반찬을먹기위해밥이존재하는느낌이들어이밸런스가굉장해지죠일본인들의이런발상은정말대단한것같습니다쌀의재배기원은중국양쯔강에서시작됐는데그걸가져와서우리가가장맛있게먹을수있어라는거를평생연구한끝에이런쌀을만들어낸것같아요진짜한계가없는것같습니다이거이거우동이흰색이아니라약간소바속가려서아니나는우엉들어있는줄알았어뭔가다른가루가포함되어있는 고사리인줄알았어젠마이고사리인줄알았어되게근데더쫄깃쫄깃하고향이되게좋아요아향이무슨향나는거야비유를하자면수수 수수수수의맛을아까나잘몰라아수수의맛을예를들면제가일본에서유바를진짜좋아하는데집에다싸놓고먹거든요와근데진짜
유바랑 두부랑 딱 중간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감정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보긴 한데 먹기가 쉽지 않네요. 손으로 들고 먹어요. 이건 야채인 거죠? 아니야? 야채하고 있습니다. 네, 야채랑 그러니까 버섯. 소금을 찍어서. 담백한 맛이 나요. 지금 같이 먹고 싶었는데 아까 전에 제 뒷자리 분들 단체 관광객분들이 계셔서 교차해서 찍게 되었고요. 또 뾱뾱이가 배고파해가지고 조금 달래가면서 서로 바꿔가면서 찍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카메라 들어서. 이마 논나저기 카페에 또 짠! 좋아해요. 내가 먹는 모습을 너무 좋아해. 나는 쌀을 잘 안 먹는데 이거는 다 먹을 수 있겠다. 진짜 부드럽다. 깜짝 놀랐지? 유반 줄 알았다니까? 아니 프림 맛도 있어. 요구르트인데 요구르트인데 맛이 두부야. 거의 요구르트인데? 이 부드러움이 진짜 요구르트 같아. 엄청 부드러워. 맛은 유바 같지 않아? 굉장히 진해. 되게 고소하다. 되게 간이 좋은 것 같아. 빛이 납니다 이게. 내 자신이 싫어진다니까. 나는 나나투보시가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쌀이라고 자부했어. 이 쌀 이상의 쌀은 앞으로 못 먹을 줄 알았거든. 근데 역시 명성대로 장난이 아니야. 근데 나나투보시는 처음 먹었을 때 진짜 충격. 충격이었지. 약간 완전 센세이션 했죠. 호시이카리가 싫은 게 아니고 그냥 내 스타일이야 나나투보신 건데 호시이카리도 완전 내 스타일인 걸로 된 거지. 이래서 내 자신이 싫어지는 거야. 나는 이거 하나는 이제 종교를 찍었다라고 나는 이제 만렙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직도 멀었다. 일본인 때문에 나는 만렙을 아직도 경험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새로운 종자가 계속 나올 것 같아. 나오겠죠. 진짜 맛있어. 이 정도면 나나스보시급이죠, 진짜. 매력 있다. 굉장히 매력. 바닥까지 싹싹 긁어서. 아 이거 너무 좋다. 집에 있었으면 좋겠어. 괜찮죠.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ちらの動画も見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そしてチャンネル登録もお願いします。チャンネル登録をした後にですね、アラームの設定を知っておけば私がアップする動画を携帯で見ることができますので、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はい。